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태입니다. 자 오늘도 저는 학교에 가야 돼. 아니야 즐거운 마음. 즐겁지 않아. 이거 뭐야? 뜨디의 책가방 청록색 가방 메고 따단. 그래도 저는 모범생이니까 또 열심히 가야지 학교에. 아 우리 집 여기지. 아유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저 학교 간다고. 어 잠태 너 오늘 용돈 받는 날이지? 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깜빡 한번 해보려고. 깜빡 한번. 자 한 달 10만원 이 정도면 많이 주는 편이야. 당연하죠. 우리 집만큼 용돈 많이 주는 집 없잖아요. 이렇게 용돈 주는데 돈이 모자르면 그건 뜨디 네 소비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물론이죠. 물론 저번 달에 용돈 다 써서 미리 좀 꺼달라고 하던 애가 누구였지? 저번 달에만 그 저 원피스 사느라고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앞으로 아껴 써라. 땅을 파봐라. 10원짜리 하나라도 나오나. 엥 잔소리는. 여튼 아빠 감사합니다. 돈 벌기 힘든 거 알죠 저도. 아 늦겠다. 일단 지각하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 르르르르르르 아싸 용돈. 아 나는 망했어. 나는 멍청이라고. 이 바보. 잠들아 왜 갑자기 항상 있었던 일을 또 하는 거야? 야 괜찮냐고 물어봐야지. 친구가 그러면 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나 큰일 났어. 어떡할 거야. 기분이 많이 안 좋은가 봐. 근데 맛있는 거 먹으면 슬픈 게 다 날아간다고 하지 않아? 같이 근처에 생긴 분식집에서 떡순티나 먹을까? 떡순티 뇽뇽뇽뇽뇽. 떡순티? 아 떡순티? 아 먹고 싶... 아 아니야 너 먹어 초우야. 나는 괜찮아. 너 왜 그래? 너 정말 심각하구나. 에이! 잠태리가 먹을 걸 안 먹는다고 하더니. 아, 말도 안 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진짜로? 아니 뭐 혹시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던가? 야 너 나 솔로인 거 알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야 안 거 같기도 하고 모르던 거 같기도 하고. 아프다. 야 그게 아니라 이번 달 용돈을 다 써버렸어 내가. 뭐라고? 너 분명 저번 주에 용돈 받지 않았어? 이제 일주일이잖아. 얼마 받는데? 나 10만원. 뭐라고? 10만원이나 받아? 응. 그렇게 적게 받는 건 아닌데. 내가 너무 막 쓰는 거 같니 초우야? 내가 너에게 솔루션 하나 줄게. 그래. 저기에 연아라고 보여. 연아? 연아 있네. 예쁘네. 연아가 돈을 되게 잘 모으는 애거든. 쟤한테 몇 가지 물어봐서 조금 팁이라도 배워보는 건 어때? 알았어. 나 한 번도 말 안 해본 친구인데 한번 물어볼게 가서. 그래 좋아. 넌 잠들이구나. 아 연아야 안녕. 최대한 밝게 하자. 그래야 덜 어색할 거야. 무슨 일이야? 아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돈을 어떻게 모으는 편이야? 나는 매일 가계부를 작성하고 통장 관리를 확실히 하는 편이야.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땐 학생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일해. 아르바이트? 너는 어디서 해봤어? 편의점 많이 해봤고 카페 알바나 패스트푸드점 알바도 많이 해봤어. 그치? 돈이 없으면 내가 벌면 되지. 맘고생했네 괜히. 근데 알바 어떤 걸 해보지? 잠들아 너 진짜 알바하려고? 그럼 내가 내 돈 벌어서 써야지. 어우 그거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엄청 피곤해. 괜찮아 학교 끝나고 잠깐 하면 괜찮지 않을까? 아 글쎄. 근데 내가 알기론 학생이 알바하려면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니까 꼭 챙겨서 가. 아 알았어 고마워. 역시 꿀팁이구만. 아파. 알았어. 아 이제 집에 왔어. 다녀왔습니다. 아유 피곤해. 아휴 저 바로 올라갈게요. 졸려가지고. 힘들어. 아휴 가방 빼. 아이고 힘들었다 오늘. 오늘 편의점 카운터에서 계속 서 있었더니 다리를 쥐날 뻔했네. 초우가 알바 힘들다고 했을 때 말 들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그만둬야겠다. 아 너무 금방 그만두는데 또 죄송하네. 알바는 아무래도 내 적성이 아닌가 봐. 아 어떡하지. 근데 진짜 돈이 너무 필요한데. 일단 이거나 봐야겠다. 쌤빡센가. 최고 인기 솔로 가수 박상남의 첫 단독 콘서트 I Sing For You 2017년 5월 6일 토요일 007 6관 입장료 8만원 알파.
아 이거 진짜 박상란 콘서트 너무 가고 싶은데 돈 어떻게 모으지? 그래 콘서트야 다음에 또 하겠지? 아니야 근데 첫 콘서트인데 그래 어쩔 수 없다 용돈을 또 당겼어야지 근데 아빠가 또 혼낼 것 같은데 아 몰라 일단 자 아 일단 졸려 아 너무 졸려 일단 학교 가는 길에 엄마한테 여쭤봐야겠다 엄마 왜 그래? 엄마 내가 정말 진지하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뭔데 그래? 엄마 밥 먹게 빨리 좀 말해 다음 달 용돈 좀 땡겨서 쓸 수 있을까? 엄마 제발 부탁이야 너 저번 달에 땡겨 쓴 거 봐주고 용돈 줬더만 벌써 돈을 다 썼어? 근데 진짜 필요해서 그래 내가 진짜 이렇게 부탁할게 엄마 제발 안 돼! 얘가 돈 아까운 줄 몰라 땅 파서 돈 나오나 봐라 10원도 안 나온다 이거 아빠랑 똑같은 대사야 알았어 학교나 다녀와야지 이들 무릎 가기 전에 신문이나 한번 볼까? 어? 이신일보? 잠깐만 여기 밑에 광고가 있는데? 어? 단기 알바 구함 개발 중인 씨앗을 길러줄 단기 관리인 알바 구함 보수 일당 10만원 일시 언젠가 주소 서울특별시 오징어구 꾸미동 별이 라운지 10만원? 10만원이면 해볼만한 것 같은데? 씨앗 관리해주는 게 뭐 어렵겠어? 한번 찾아가 볼까? 일단 학교를 가고 지금 안 가면 지각하니까 일단 학교를 가 일단 학교를 가는데 이거는 해볼만한 것 같아 엄마 저 다녀올게요! 오, 야, 씨앗 관리인 해야겠다 일단 씨앗 관리인 우후! 아 근데 잠깐아 내가 말한 그 알바가 도대체 뭐야? 짠 이거 봐라 여기 이신일보에 여기 꽃알바가 써져있더라고 여기? 봐봐 또 오 진짜 완전 꿀알반데? 그치 내가 이런 거 하나 또 잘 찾는다니까 어 사람이 절박해서 그래 근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거길래 시급이 이렇게 세지? 생각해봐 8시간을 일한다고 쳐도 1시간에 시급이 10,000원을 넘어 그치. 웬만한 회사도 이렇게 안 주는데 아 이거 사기 아니야? 20만을 하든가 야야야 그럼 무서운 소리 하지마 거기 어 국가공인연구소라고 써있잖아 근데 진짜 사기면 어떡하지? 사기면 시간만 날리겠지? 근데 넌 뭐 살려고 이렇게 돈을 모으는 거야? 에이 그건 비밀이야 나중에 돈 벌면 그때 알려줄게 그때. 아 뭐야 궁금하게 알았어 그나저나 그 연구실이 도대체 어디야 진짜 여기 근처 어디라고 했는데 저쪽인 것 같아 일단 가보자 저쪽으로 일로와 알았어 초호야 이거 요건물인 것 같은데 들어가 볼까? 그런가? 여기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세요 누구 있어요? 계세요 아니 뭐 무슨 소리야 이거? 뭐야 어디 사람이 없는디? 손님이 안 나 뭐야 뭐야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요? 네. 왜, 어떻게 왔어요, 여기? 아니, 여기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하셔가지고 왔는데, 부모님한테 허락도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잠깐만 기다려봐요. 지금 네. 연구소가 리모델링 중이라서 좀 행하기는 하거든. 네. 뭐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아니 여기 여기 조금 그래 보이긴 한데. 이게 리모델링 중이라고요? 이거 좀 이상한데? 여기 연구소 맞아요? 뭐라고요? 이상하다뇨? 저 연구복 입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이렇게 연구복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기요. 아. 그거 다 됐고요. 그 네. 저희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는데요? 알겠어요. 일단은 거의 학생분들 오늘 네.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내가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네. 네. 일단 정식으로 제 소개부터 하죠. 네. 저는 샌드박스 연구소에서 총괄 연구를 담당하는 도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겼죠? 아니 본인은 안 궁금하고 저희가 뭘 하면 되냐고요. 네. 알았어요. 이쪽으로 따라와봐요. 어? 여기 액자 속에 길이 있거든? 오! 마치 기둥 뒤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여기 공간이 있어. 우와. 도대체 왜 연구소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내 맘이에요. 내 맘이에요. 원래 연구소는 여기? 연구소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라고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학생들이라 뭘 모르네. 우와, 내려와봐요. 우와. 여기가 이 배양실이라고 식물을 키우는 방인데 요쪽에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할 달러 풀들이 있을 거예요. 달러 풀? 이걸 달러풀이라고 해요. 여기 여러분들이 뼈가루를 뿌려가지고 바로 성장시켜주는 게 일입니다. 알겠죠?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달러풀? 달러풀이 뭐예요? 달래 같은 건가? 봄나물? 뭐 자세한 내용은 그 배양실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쪽으로 일로 와요. 이거 들어가도 돼요?
이 물 안 빠지게 조심하고 신발 젖는다. 아까 빠졌어요 한 번 이미. 자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달러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쪽에 다 자란 애들부터 보자. 여기 자라난 애들이 달러풀이라고 하는데 일단 하나 캐볼게요. 자 이렇게 캐면은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돈이. 이게 뭐 같아 이게? 돈이 나와요? 저희도 하나씩 캐봐도 돼요? 오케이 하나씩만 캐봐. 알았어요. 우와 이거 뭐야? 씨앗만 나왔어. 그럼 왜 씨앗만 나오는 거야? 이게 다 큰 애를 다 캐야지. 이거 다 안 자라는데 이거. 아이고 죄송해요. 아 이거 이 친구도 이렇게. 뭐야 날아갔어. 우와 나왔다. 나지. 나와요. 오, 그거 줘야지 그거. 어디 뒷주머니에 챙겨요? 좋아.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됩니다. 어떤 작물인지는 딱 보면 알겠죠? 네네, 알 것 같아요. 대충은 알겠네요. 위조지폐. 아니요. 이거 또 질문 있는 사람, 촌. 저는 딱히 없어요. 초회 너는? 아, 나도 없어. 오케이. 자, 계약서에는 나중에 사인을 해주시고 일단은 바로 일하러 갑시다. 여기. 자, 여기 이거 줄 테니까. 이게 뭐야? 이거 뼈가루. 여기죠. 네네네. 저 여기 안 자란 애들 있죠? 요쪽 라인에. 네. 요거 빨리 키워, 빨리. 알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저는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나가볼 테니까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긴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 그치? 야, 그럼 우리 쪼개는 건가? 일단 일하자. 우야, 이거 크는 거 봐, 열심히. 초에 열심히 하자. 후두두두두두. 그래. 야, 이게 돈이 나오니까 이게 되게 기분이 좋네. 그러게. 이거 슬쩍 하면 안 되겠지, 초야? 글쎄. 근데 그래도 안돼. 안돼 안 되겠지? 짠. 야 나 이쪽 벌써 다 캤어. 이제 또 심어야지. 드드드드드드드. 나는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아. 드드드드드드드드드.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야 이쪽만 다 심고 이제 나 가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슈슈슈슈슈슈슈슈. 돈이 벌써 와야 이거 대박이다. 이것만 있으면은 완전 부자 되겠는데 금방? 그러니까 완전 빌게이츠급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니까 우와 두두두. 야 다 키우자 빨리. 슈슈슈슈슈슈슈슈슈. 초우야 우리 이 정도 캤으면 이제 올라갈까? 그니까 힘들어 죽겠다. 수고했어 올라가자. 내가 집에서도 집안일을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아휴. 남의 돈 벌기 쉽지 않아. 아이고. 마침 가려던 참인데 일은 다 했어요? 아 저희 완전 많이 했어요. 여기 저. 그래요? 어디 한번 보자. 여기요. 요 내 생각보다 잘했네. 그쵸? 이 친구들이 아주 성실하구먼. 야 너도 돈 뱉어 빨리. 뭐야? 상자에 넣어놓고 왔어. 지금 챙긴 거 아니죠? 주머니에? 상자에 넣어놓고 왔어요. 아니요. 알았어요. 믿을게요. 원래는 다른 동료 연구원들이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특별히 아르바이트생은 필요 없었는데 오늘 또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여러분들한테 일을 맡기게 됐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네. 자 그러면 이게 수고비를 줘야지. 네네네. 기다려봐요. 얼른 주세요. 10만원. 이 친구 여기 10만원. 냠냠냠냠냠. 아이. 자, 이 친구도 여기 10만원. 야, 내 거야! 에헤이! 친구끼리 나눠 가져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하나, 이걸로? 넌 뭐 할 거야, 이걸로? 그러게. 잠깐. 뭐 할지는 나중에 나가서 생각하고. 일단 오늘 일한 거 계약서를 써야 돼요. 여기. 아이패드 보이나? 네. 여기 잘 읽어봐요, 이거. 잘 읽어보고 여기 이렇게 사인해. 이렇게 저렇게. 요즘엔 디지털이야. 사인. 사인으로 와. 사인. 뭐지? 사인. 사인을 빌미로 날 때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무튼 뭐 사인은 다 잘 됐구만. 네. 자, 계약서 읽어봐서 알겠지만 비밀은 꼭 지켜야 돼요. 알죠?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설마 밖에서 저희가 말하고 다니겠어요, 그렇지? 맞아요. 누가 여기 달러꽃을 피운답니다. 여기 달러꽃이에요. 여기. 들어오세요. 이제 어디 누구야? 이런 짓을 하겠어요? 그래. 여러분들 믿을 테니까. 네. 아무튼 집에 잘 들어가고. 벌써 밤이 늦었어. 그렇네. 수고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초야 가자, 일로 와.
어, 아, 밤네. 그래? 일로 와봐. 사실 내가 돈을 모으려던 이유 알려줄까? 이번에 박상남 첫 단독 콘서트 한대. 그래서 티켓 사려고 돈 모은 거야. 뭐라고? 박상남 첫 단독 콘서트? 그래! 아니 그런 곳을 왜? 아니 아니 꼭 가야지. 아, 근데 도대체 그게 얼마길래 돈을 그 열심히 모은 거야? 일반 스탠딩석이 80,000원이라는데 같이 갈래? 너무 비싼가? 아니야 괜찮아. 그 정도면 보통 다 그러지 뭐. 그래? 아이돌급이나 아이돌급. 그래. 근데 어? 잠깐만 나 주머니에 우와! 뭐야? 야 초야 어? 나 주머니에 어? 달러풀 씨앗이 어? 아까 분명히 다 털고 나갔는데? 잠들어. 어? 야 이거 어떡하냐 초야. 일단 내가 가자. 일단 가자. 어떡하냐? 일단 빨리 와. 일단 가자 집에. 초야 이거 씨앗 어떡하지? 아 그러게. 이게 내가 절대 일부러 훔쳐온 거 아니고 어? 내 생각에 이렇게 주머니를 분명히 털었는데 그때 남았나 봐. 다 안 떨어지고. 난 네가 훔친 줄 알았어. 아니야. 쩍 이런 줄 알았다고. 아니야. 근데 이걸로 어떻게 하게? 그니까. 아까 그 사람들은 뭐 국가의 연구 허가라도 받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갖고 온 걸 들키면. 그니까. 이건 위조 집에 비가 온다. 아, 비 온다. 야 일단 이리로 들어와. 일단 이쪽으로 와봐. 우리 집이거든 여기. 비 그쳤는데? 예, 와, 다시. 어떡하, 어, 비가 금방 그치네. 어, 비가 금방 그치. 소나기였어. 예, 나도 아는데, 근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어? 알잖아, 너도. 당연하지,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지. 그래. 근데 아무래도 어떻게 없애는 게 낫겠지? 아깝다. 응. 하지만 돈이야. 우리가 엄마랑 아빠한테 허락받고 알바로 벌 수도 있잖아? 그치? 아깝기는 하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집에 가서 없애버릴게. 여기 기다려. 잠깐만 내가 보는 앞에서 없애. 아 그래 그럼 잠깐 우리 집에 와. 엄마 다녀왔습니다. 의심. 일로 와봐. 안녕하세요. 아, 아주머니. 여기 있다 이거 켜. 됐어. 안 탔어. 너 왜 바닥에 던져? 됐어 탔어. 비켜봐. 됐어. 야 내가 아까 그 받은 신문지도 태울게. 그래. 더 잘 탄다. 됐다. 됐어 나가. 엄마 잠깐 금방 들어올게요. 일로. 아주머니 안녕히 계세요. 야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이겨냈어. 물욕을 이겨냈다고. 맞아. 여튼 저희는 이 돈 번 걸로 박상남 콘서트 갈 겁니다. 헤이. 자 여튼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염식 꾹꾹 눌러주시고 진짜 박상남 콘서트가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그다음에 이만 룰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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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